저는 김윤찬입니다. 창조는 편집자 문화심리학 심리학자 김정훈. 창조를 강요하는 우리 사회, 낯설게 하기 편집자가 권력을 가진 세상이 되었다. 당신은 지금 창조적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가 필요한가? 날아가는 생각을 잡는 도구 마우스. 멍할 때가 가장 창조적인 순간. 열심히 일할 때가 가장 비창조적. 천재는 생각이 되돌아오지만 맹구는 계속 날아간다. 기존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창조적인 경험. 지식 권력을 가진 지식 권력으로서의 대학의 몰락. 미네르바 사건. 2009년 1월. 누구든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적 삶을 어떻게 가능한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내 삶도 내가 편집하는 것이다. 맥락이 남에 의해 바뀌면 힘들다. 새로운 맥락에서는 바뀐다. 맥락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행복하면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 프로이드가 한 말이다. 삶의 맥락을 바꾸려면 외로움을 각오해야 한다. 외로움이 무서워 관계로 대피. 창조적 삶을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유대인이 위대한 이유. 유대인의 위대함은 뛰어난 노동 철학에 있다. 쉼의 철학. 외로움 휴식. 자기 반성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보인다. 나를 위한 시간인 내 삶을 주체적으로 편집. 재미는 창조다. 21세기 인류가 찾아낸 새로운 가치 재미와 행복. 인간은 재미와 행복을 위해 산다. 아무도 재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림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공부에 집중해서 공부를 빨리 끝낸 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